엄마 이거 당장 입어요, 여기다. 이모, 만두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이모가 좋아하는 고향의 소스 어때? 괌. 그치, 임신하면 소스. 원래 또 고향 음식 먹고 싶잖아. 고향의 소스. 고양이? 고양이 말고 고양의 소스. 일로 와봐. 우리 아빠 봐. 어머. 우와. 너무 예쁘다. 오, 비주얼 대박. 자몽 색깔이야, 자몽 색깔. 엄청 맛있겠지? 이모가 좋아할까? 전혀 무 같지가 않아요. 와, 저 빨간 거. 자두 같다, 자두. 우와, 너무 잘 됐다. 와. 보양식, 보양식. 와, 최고다, 최고. 전 먹을 때가 됐어. 깨끗하게 씻어서. 어, 로이가 치는 것 같은데? 막 피아노 배우기 시작해서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거 또. 딸이 들려주는 또 피아노 소리. 예. 세상 행복한 소리죠. 행복한 가정의 모습. 네. 비둘기처럼 다정한. 많이 닮았어요, 유진 씨랑. 예. 다 가지셨네. 딸내미가 피아노 연주해주고. 아, 참. 됐다. 마지막에 전복을 좀 넣어가지고. 야, 아~ 형부가 저렇게 해주면 뭐. 진짜. 야, 신나겠다. 아, 아니야. 예쁘다. 아, 맛있겠다, 만두. 아, 진짜 형부가 만들어주면. 아, 대박이다. 야, 처제를 위해서 이렇게. 감동이다, 진짜. 오. 아이고,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아빠, 맛 한번 봐야겠다. 수박무 만두 요거를 이 소스 맛도 진짜 궁금해.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무 같지 않아요, 그지? 수박무 같지가 않아. 이게 만두피 밀가루보다 훨씬 나니까 그리고 소화가 잘 되게 씹는 맛도 좀 있고 되게 건강한 맛. 어, 너무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네. 이건 정말로 출산 후에 너무 괜찮겠다. 와, 오. 예쁘고 건강과 모양을 다 잡았네요. 야, 근데 비나데니 소스가 이거 대박이네. 와, 맛이 어떨지 진짜 궁금한데요? 향과 맛이 되게 좋아요. 매콤하고. 저거 진짜 저희 와이프는 그냥 맨밥에 그냥 비벼 먹어. 입맛 없을 땐 진짜. 야, 나 이거로만 먹어도 밥도둑이다, 이거. 밥도둑? 왜? 밥이 술술 넘어서 금방 밥이 사라진다고. 냄새는 설렁탕 냄새다. 아우, 맛있겠다. 아, 소가 전복을 밟았네, 지금. 애들은 어떨까? 오, 제대로 먹을 줄 아는데? 이 친구? 먹을 줄 아는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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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로이야, 이모 좋아할 것 같지? 로리나. 그럼 도대체 어떤 자세라고 해야 돼, 이걸? 어떤 자세라고 해야 돼? 풀다운 자세라고 해야 돼. 밥을 거꾸로. 어떤 자세라고 해야 돼, 이걸? 물구나무 사촌동생. 물구나무 사촌동생. 물구나무 사촌동생. 자, 그럼 이거 이모 이따 갖다 줄 테니까 일단 니네 씻고 빨리 자자. 이모 애기 잘라세요, 화이팅! 오, 너무 좋겠다.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말 나온 김에 그 유진 씨 가족 처음 만났을 때 분위기 어땠어요? 그니까. 처음 만났을 때? 네. 어, 엄청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치? 아, 소리 중사한데? 아, 그때 이제 본인을 좀 사랑하는 게 좀 커요. 아니, 처음 만난 게 그 괌에 가서 만났거든요. 예. 이제 유진 씨가 거기 괌에 가 있다길래 제가 괌에 비행기 타고 혼자 갔어요. 이야. 진짜 사랑꾼 맞네. 어. 우리가 이제 양치 빨리 하자. 또 양치. 아. 손이 움직이는 속도가.
이 두 개 났을 때부터 손가락 껴가지고 하는 것부터 하루에 세 번씩 빠진 적이 없어. 이 여덟 살 때부터는 아침 저녁 다 네가 해야 돼 이제.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끝. 기다려봐. 야, 7시까지. 7시까지? 여기. 자일리톨 고르세요. 와, 자일리톨까지. 그냥 보상 심리로 자일리톨을 맛별로 다 큰 거 말고. 소금을 또 어머? 아, 진짜. 소금을 왜 줘요? 약간 뭐, 처음 시작은 양치를 잘하면 좀 보상 심리로 캔디를 줄 테니까 하자라는 건데, 자일리톨 캔디예요. 그리고 주겸 한 알 정도를 먹게 하는 편이죠. 9번 구운 주겸. 역시 기태. 로이야, 로리야, 오늘 고생했어. 잘 자.